우리는 세종을 흔히 과학군주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세종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을 도와 조선의 과학혁명을 가져다 준 인물들이 바로 정인지, 이천, 장영실 등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세종시대의 과학자 하면 장영실을 떠올리지만 사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에서 관직에 올랐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노비를 등용하는 세종의 애민 정신이 합쳐져서 많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실 말고도 세종시대의 뛰어난 과학자로 정인지, 이천 등이 있으니 오늘은 이들 중 장영실과 정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장영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영실의 행적을 근거로 1380년대 후반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하며 실록에 나온 세종의 언급을 통해 아버지는 조선으로 넘어온 원나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동래연 관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장영실의 아비는 원래 원나라 소주 항주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고 어미는 기생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천즉천, 즉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장영실은 어머니를 따라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장영실은 동래연 관노비 생활을 할 때도 뛰어난 기술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태종시 2년에 전국의 인재를 발탁할 때 천거되어 궁궐에서 궁중기술자로 일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태종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데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를 위해 조선의 천문학을 발달시키고 조선만의 천문기기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때 세종의 눈에 든 게 바로 장영실이었는데요.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인 장영실이 자기가 구상한 천문기기를 만드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세종 5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대신들과 의논을 합니다. 장영실은 본디 천민이나 그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에 내 장영실을 면천하여 상이원 별자에 임명하려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기생의 자식을 상이원에 임명할 순 없사옵니다. 장영실의 능력은 상이원에 매우 적합합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장영실을 상이원에 임명할 수 있사옵니다. 그럼 장영실을 상이원 별자에 임명하도록 하라. 그렇게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을 벗고 상이원 별자에 임명돼 왕실의 물품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을 주로 하다가 1432년부터는 세종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천문기기를 제작하는 일에 투입되는데요. 장영실이 투입됐던 작업들은 천문 관측을 수행하는 기구인 간이를 설치하는 간이대를 만드는 작업, 또 다른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를 만드는 작업, 간이의 일종인 대간이와 소간이를 만드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천문 관측 기기들은 항상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들로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선의 위치, 환경에 맞는 천문 기기들을 개발함으로써 조선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천문 기술을 발전시킨 세종은 이제 조선만의 시계를 만들자 라는 생각과 함께 이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를 만드는 일에 장영실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계는 아쉽게도 해가 진 밤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구름이 많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없으니 세종은 이런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시계, 자격루를 만드는 일에 장영실을 투입합니다. 자, 이렇게 시계가 다 완성됐고 천문기기도 완성됐으니 세종은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친 기계를 하나 만드는데요. 바로 자격루와 혼천이가 합쳐진 옥루라는 기계입니다. 옥루는 절기에 따라 태양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절기에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을 백성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세종이 천문학과 천문기기를 발전시키려 했던 목적이 드러나죠. 바로 백성들이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영실은 비가 올 때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구기와 강의 범람 여부를 알 수 있는 수표를 만드는 작업에도 투입됐는데요. 이 둘도 역시 농사와 관련된 도구 같죠? 이외에 장영실은 금속 활자 기술인 갑인자를 만드는 데도 투입되었는데 이 갑인자 덕분에 책의 인쇄 속도가 몇 배는 빨라져서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작업물을 쏟아낸 장영실이기에
우리는 장영실을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작업물이 장영실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혼천이, 앙부일구 등을 제작하는 작업은 이천이란 사람이 총책임을 맡았고 정인지, 정초가 설계를 했으며 장영실은 이들의 설계에 조언을 하고 설계대로 완벽하게 기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 건데요. 또한 치국이도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세자 시절 고안해낸 작품으로 장영실은 이걸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영실은 과학자라기보단 발명가나 기술자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영실의 업적을 낮게 평가할 순 없는데 세종실록에 적힌 세종이 직접 장영실을 평가한 기록을 보면 장영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해서 나는 매일 강무할 때면 장영실을 항상 옆에 두고 내 시 대신 내 명을 전하게 하였다. 그 장영실이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긴 했지만 장영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장영실의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노비의 신분도 면하고 상이원 별자를 거쳐 호군, 대호군에 임명된 장영실이었으나 장영실은 실수 한 번으로 파직되게 되는데요. 세종은 각종 병으로 고생해서 자주 온천으로 요양을 갔는데 장영실은 세종이 타고 갈 가마를 제작하라는 명을 받고 이를 제작해냅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 가마를 탔는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이 가마가 부서지면서 장영실은 그 죄로 파직되게 되는데요. 이 이후로는 장영실에 대한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영실과 함께 파직된 사람들은 얼마 후 다시 복직되었고 세종의 성격상 능력 있는 신하는 어떻게든 기용하려 했기 때문에 장영실이 다시 불리지 않은 건 아마 그 사이에 죽었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한편 장영실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세종시대엔 장영실 말고도 뛰어난 과학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엔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장영실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정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인지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으며 13살에는 성균관에 입학했고 18살엔 문과에 응시에 합격했는데요. 이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시험을 제일 잘 친 3명의 답안지입니다. 전하께서 장원을 골라주시옵소서. 셋의 실력 차이는 어떠한가? 여기 2명의 실력은 비슷하고 나머지 1명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2명 중에 내가 잡는 것이 장원이다. 하더니 세종은 읽지도 않고 장원을 뽑았는데 이때 장원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정인지였습니다. 이후 정인지는 태종 시절 동안 중간관료급 직책을 돌며 관직생활을 했으나 일처리를 잘 못해서 투옥되기도 하고 비상동원훈련 도중에 술을 마시다 걸려서 탄핵당하기도 하는 등 시덥잖은 관료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세종 시기에 접어들자 정인지는 중이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종이 좋아하는 천문과 산술에 정인지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술을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하나 이것도 성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내 원나라 산술책인 산악계몽을 공부하려 하니 정인지 너는 내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라. 예, 전하. 신이 비록 깊이 알진 못하오나 최선을 다해 대답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렇게 세종은 산술 공부를 할 때면 항상 정인지를 옆에 두고 마치 수학 과외 선생님처럼 썼다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렇게 천문학과 산술에 뛰어난 정인지에게 혼천이와 앙부일구 설계를 맡기는데요. 그렇게 정인지의 손에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장영실의 기술력이 더해져 마침내 혼천이와 앙부일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세종은 정인지에게 칠정산 4편 편찬 작업을 맡깁니다. 칠정산은 한국사 최초의 역법서인데 역법이란 쉽게 말하면 달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칠정산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 적힌 책이 되겠죠. 이전까지 조선에선 명나라의 역법을 가져다 썼는데 문제는 이 역법은 명나라에 맞춰서 써진 거라 한반도에서 쓰기엔 오차가 심하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고 싶었고 우리의 시각으로 천문을 바라보는 대간이, 소간이와 혼천이도 만들어졌겠다. 이제 진짜로 우리만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칠정산 지필을 명한 거죠.
그렇게 칠정산 내편은 명나라의 역법을 참고하고 칠정산 외편은 아랍의 역법을 참고해서 마침내 칠정산 내외편이 완성됩니다. 정인지는 이외에도 뛰어난 계산력을 활용해 세종이 도입한 새로운 세금체계인 공법 시행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하고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에 세종이 주석을 단 자치통감 훈의편찬이나 고려의 역사책인 고려사 편찬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세종은 이런 정인지를 매우 신임했기에 살아있을 때 미리 정인지에게 세종실록 편찬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공법이나 이 책들은 모두 중요하니 다음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정인지였으나 정인지는 훗날 계유정난이 일어난 뒤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등 세종의 신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외에 세종 때의 과학기술 발전이라 하면 화포기술 발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왜구가 500척의 배를 끌고 진포에 쳐들어오자 최무선 장군이 직접 개발한 화포 100여 대를 배 100여 척에 싣고 출전해 왜구의 배 500척을 죄다 부숴버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 최무선 장군의 아들이 바로 최혜산인데 최혜산은 아버지 최무선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화학과 화포 개발에 몰두해 화포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최혜산은 강계 부사로 있을 때 첩과 계집종 그리고 기생까지 다 데리고 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파면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최혜산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어차피 이런 변방에 있어봤자 놀 것도 없고 추워 죽겠고 힘든 일 투성인데 이렇게 딴짓하면 파면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지 라는 계산을 해서였는데 조정에선 이 최혜산의 꾀를 알아챘는지 더 살기 힘든 지역으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세종. 세종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이유는 백성들이 더 편하게 농사짓게 하고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어 자주성을 기르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역시 애민군주답죠. 다음 시간엔 세종의 다른 업적들인 음악, 인쇄술, 서적편찬 같은 작업들을 알아봅시다.